유라 씨, 내 자식들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아, 저희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약간 성향이라 이런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하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 시누이가 먼저 이제 애를 낳은 거죠. 먼저 출산을 한 거죠? 2년 먼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누이한테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제가 첫 애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애 만나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애 만나라 그랬는데, 그런 제가 애를 탁 낳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 애를 또 봐주셔야 되잖아요. 친손주인데. 그렇죠. 맞아. 그런데 하루는 저희 시댁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여서 만나고 있는데, 저희 시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언니, 애들은 친할머니 싫어해. 외할머니 좋아해, 언니. 그러니까 언니 엄마 언니네 집으로 이사 오시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오, 애들과? 그 얘기를 본인이 할 건 아닌데. 저희 가족 모임에서.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게, 거기는 시댁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봤자 본전도 못 찾잖아요. 내 편이 없어. 내 편이 없어. 야, 진짜 나 생각해주고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 자기 실속 다 차리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저희 아가씨랑 두 살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희 그 시누이 아들이 성별도 같은데 얘는 말도 빠르고요. 그 뭐든지 빠른 애예요. 사랑받지. 네. 근데 또 저희 애는 하필이면 양반. 뭐든지 좀 늦어요. 늦어. 양반인가 보네.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늦고 뭐 행동도 조금 늦고. 그게 우리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보고 좀 지켜봐주면 되는데 자기가 또 선배잖아요. 누가 선배? 그러니까 이제 또 올케한테 또 한 소리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언니, 내가 볼 때는 얘가 말이 좀 늦는 것 같다, 또래보다. 근데 병원을 좀 데려가 보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맞네. 네. 아니, 할 말은 저분이 더 잘하네요. 시누이가 이제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에다 딱 넣어주면 다 받아먹는 애 있잖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딱 보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얼마나 가르칠 맛이 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만 오면은 막 할아버지가 너 영어 뭐 배우니? 뭐 배우니? 막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는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니까 영어의 영자도 모르잖아요. 말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뭐든지 아가씨 큰애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너는 왜 안 보내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막 나중에는 듣다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고 내 딸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얘가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 너는 그러면서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이거는 좀. 근데 저도 오늘은 좀 큰 소리 좀 치고 싶어요. 왜? 뭐 어떤 뭐? 저희의 영어 유치원도 못 보냈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 둘째는 초등학교 내내 반장, 부반장 다 했고요. 우리 또 큰애도 네, 고등학교 때 지금 다 반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애요. 오늘 큰 소리 좀 쳐야겠네. 치세요. 네, 오늘 저희 작은 애가요. 상장을 이번에 세 개나 받아요. 세상에. 네. 지금 중3이요. 야. 근데 저는요, 영어 유치원 안 보냈어요. 얘네가 원하는 데만 보내요. 근데 상장을 받았어요. 아가씨, 내 자식은요. 이랬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아가씨, 제 자식은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만 좀 상처 주세요. 야. 와. 제 자식은 제가 키울 테니. 예, 아가씨 자식이나 잘 키우시죠. 이게 왜냐면 지금 어쩔 뻔했어요. 내가 이게 쌓였던 걸 다 풀어내고 있어. 세상에. 말문이 터졌어요. 아니, 사실 이제 시부모님이 부부일에 관여하는 것도 기겁을 하는데. 아니, 시누이가 또 우리 부부일에 관여하는 건 너무 기가.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아까 진짜 그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자기 그 신우이 엄마가 아이를 봐줬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거의 아이를 케어했다면 신우이는 육아 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 그럴 때는 입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또 저런다. 그게 얄미운 입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신우이의 입을 네, 가격을 한다. 그거 기사나간다. 가격은 안 되고. 우리 박지연 마담님도 사실은 신우이들 많았잖아요. 세 분 아니었나요? 셋, 넷, 몇 명 되죠? 어, 셋, 넷? 아, 예. 몇 명 되는데? 큰 집, 작은 집이 계속 나신. 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시아버님이 또 슬쩍 딴 데 가서 데려오고. 아, 무슨 얘기야? 하여튼 우리 시댁 식구들은 다 스카이예요. 스카이들은 당신이 다 판사야. 뭐든지 당신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벌도 주고 상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신우이는 또 그중에도 같은 스카이가 되놓으니까 우리 부부 일에 너무 이제 또 간섭을 하시는 아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사러 간다면 꼭 따라. 자기 누나를 붙여요. 불러내요. 누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아. 우리가 살 집인데. 불편하다. 네, 누나가 항상 따라다녀. 누나가 부동산이에요? 아니요. 전혀 부동산하고 관계 없고. 그리고 누나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야. 야. 나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어. 어머, 누나가 그냥 판사야 다 결론을 다 내려. 그랬는데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외국에 가기 전에 이제 몇 년을 뭐 주재원으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따라가게 생겼는데 짐을 우리 집에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짐까지 다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제 그 세컨드 하우스에다 이제 우리가 옮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새도 못 놓고 집만 꽉 있는 집이야. 그 집이 그렇게 돼버렸어. 창고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속상해 죽겠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 저 올케 우리 저기 막내 저 시동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몇 개월간 그냥 잠깐만 살다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아 그러면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해가 아니에요. 양해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사돈 뭐 총각이 와서 지내는가 보다 할 수 없이 참았죠. 근데 또 한 1년인가 2년 견디다가 이제 신우이 그 댁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그 집에 또 이제 좀 몇 개월만 지내면 된대. 그래서 아이 그러시냐고 또 참았어. 네. 에어비앤비. 월세도 안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마침 그 이제 갤러리 카페 겸 그 마련해 놓은 거를 팔 이유가 생겼어요. 팔아버릴 이제 매도를 해야 돼. 안 되겠더라고. 잘한 거 생각을 잘한 거지 내가. 그래서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짐이 꽉 있고 이러니까 뭐 도대체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뭐 이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야. 싫어하지. 네, 엄청 싫어하고 빈 집도 아니고 뭐 짐도 또 쓰지 않는 짐은 막 저 거미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집 갖고 이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난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몇 개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나보고 이제 온라인 계좌를 하나 불러달라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올케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성의를 좀 표시하려고. 아 양심이 있어. 성의 표시를 한다고 그러고서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니까. 웬일이지? 그래서 이제 흔쾌히 알려줬는데 1년을 계속 50만 원씩 보내더라고 매달. 근데 그 집을 만약에 세로 놓으면 한 2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아, 턱없이 부족하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성의를 합시고 보내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월세라. 월세처럼 자기네가 이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짐은 짐대로 거미줄 꽉 차 있지. 이건 뭐 도대체 귀신 나올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명도 소송을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신우이하고 명도 소송을 벌린 적이 있어. 집안끼리 쉽지 않아. 어머나. 그래서 그냥 정말 원수 아닌 원수처럼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 지금 그 바람에. 예. 그 바람에. 세상에. 아 뭐 이렇게 소송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소소한 신우이들의 약간 그런 얄밉거나 너한테 이렇게 참견하지 차혜정 마담님이 있으세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신우으로서는 안 하는데
꼭 불렀을 때 부채질하는 사람. 아, 있어요. 그게 신우이시죠. 그게 신우이신 거죠.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 어떤 시기에? 언제? 나는 우리 남편이 예전에 일본 출장 두 달을 갔다 왔는데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못할 때야. 요리를. 남편이 왔으니까 국이라도 끓여야 되는데 못하니까 라면 끓여서 건더기 호딱 바르고 계란 띄어서 이제 국이라고 했어. 라면 숯불 끓인 거네. 라면 숯불 끓인 거네. 아니 어차피 라면이 없으니까 그냥 계란국이지. 그 내 딴에는 했는데 우리는 막내라 잘 꼰질러 일러. 그러니까 미국에다 전화로 일렀어. 남편이? 자기는 엄마한테도 일러고 누나한테도 일러고 희정이가 나 두 달 출장 갔다 왔는데 라면 버리고 국물에 계란 띄어 국이라고 줬어. 그러면 어머 그러니 이제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 정도 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겠죠. 예. 그래도 맛은 있는데. 아, 나 마음에 드는 거. 감 나라, 대추 나라 이제 난리가 나고. 전화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쫓아오고. 쫓아오셨어요? 그럴 일이야. 우리 형님은 뻐럭뻐럭거려. 근데 우리끼리 기지만 저는 지금 결혼 40년 돼도 라면도 못 끓여, 저도 지금도. 신우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내 동생한테 라면 그러더니 너는 라면 끓일 줄 아냐고. 그러고 맞짱 떴지. 아, 맞짱을 뜨셨어요? 아니, 어차피 뭐 올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미국에 있으니까. 아, 그랬더니 대신 어머니가 와줘. 아, 미국에서. 아니 지금 있으니까 일렀네. 이게 웃긴 내용인데 웃을 수 없을 텐데 어머니께서 웃으시니까 웃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알잖아요. 육자라는 우리 어머니. 예. 대한민국은 다 먹고 이제 맨날 그 우리 어머니 식발범 못하면은 콩가루. 이제 친정 콩가루 나오잖아. 맞아. 자, 이제 40년 지나고 봐서 얘기하는 건데 콩가루는 온리 원이야. 자기 딸은 미숫가루야. 웃기고 있어. 자기 딸은 지금도 40년 돼도 미숫가루야,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뭐만 하면 콩가루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 얘기하고. 그래, 그건 좀 섭섭하지. 맞아. 엄마 거기까지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공통적으로 딱 얘기 들어보면 네. 신우들이 그러는 게 뭐냐면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남편이 딱 그 신우를 입을 딱 틀어막아놓으면 절대 안 그러거든. 남편이 일렀는데 뭐 여기야. 남편이 일이잖아. 그러니까 라면국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내가 남편이 두 달 만에 미국 일본에서 왔는데 국 하나 좀 제대로 끓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얘기를 그걸 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시모한테 얘기하고 형 들어달라고. 형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두 달 만에 갔다 왔는데 몸은 괜찮냐? 밥은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니까 그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야지. 아, 왜 거짓말을 해? 아니, 오늘 아침부터 내가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어. 출근한 일찍 나왔잖아. 우리 애도 빨라갖고 밥은 먹었냐? 당연히 못 먹었지. 많이 먹고 갑니다. 그러고 와야지. 아니지. 그걸 많이라고 하냐? 아니, 엄마 했는데 왔는데 나 돈 벌고 일하고 왔는데 와이프가 라면 국물에다 계란 띄워 밥 먹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분란이 날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르는 거고 편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 집 남편이나 우리 남편이나 네. 완전히 팔풍이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걸 시도 때 왜 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할 수 있지. 근데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다고요. 이상우 씨는 저 동생 아니 양쪽에서 자꾸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너무 안 하려고 내가 누나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잘 이르거든. 영화 이르는 사람 있잖아. 왜 일러 씨는. 아,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왜 일러. 아, 몇 살인데 일러 씨는. 가만히 계셔서 이상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 우리 매형이 목사님이세요. 누나가 목사 사모님인데 그 교회 신도들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얘기를 하면 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살림을 도대체 야무지게를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나한테 하는 거예요. 누나한테. 그랬더니 아니 뭐 살림을 야 그럼 그 결혼하기 전에 일만 했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래. 현명하시네.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 꺼내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더 센 걸 얘기해 그때. 아, 편들어 달라고? 심리가. 자꾸 더 센 걸. 아니 이 사람을 돈을 내가 1,000만 원 벌어주면 1,000만 원 갖고 살고 200만 원.
벌어다 주면 이거 주는 대로 그냥 다 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누나가 아 그래? 잠깐 끊어봐. 이러고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와. 끝내는 전화가 오게 만들게 계속 점층법으로 이렇게 이러는군요. 지금 상훈형이 얘기한 이 상황적은 나도 똑같은데 와이프가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뭔가 싸웠다든지 순간 그렇지, 맞아, 맞아. 싸워가지고 우리한테 좀 꼬였을 때 많이 꼬였어. 꼬이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해. 나도 남자들이 어리석은 거야. 내가 오늘 아침밥을 왜 못 얻어먹었겠어. 왜? 싸웠어. 꼬였으니까 못 얻어먹었지. 그래서 와서 김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지. 그럴수록 우리 엄마가 물어보면 맛있게 많이 먹었다 그래야 이게 내 스트레스 풀린다고. 거짓말로요? 진짜, 씨, 예. 아니, 진짜 현명하신 분이라 혹시 배우신 분이라 이게 더 파격이 크겠는데 방송 보면 우리는 안 배운 아, 그때 먹은 게 아니었구나. 주스야, 그럼 우리 둘이는 안 배운 사람이냐? 아, 좀 덜 배우신 분. 아, 얘기해 봐요. 아니, 왜냐면 쪼잔한 약간 그런 느낌. 쪼잔한 거 아니지. 아니, 쪼잔하죠. 어려워. 우리 남편은 이쪽에는 이런 사람들의 옆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요.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은요, 정말 이거예요. 그렇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왜 요한 씨가 이게 됐을까요? 얘기 잘못 이거를 잘못 놀렸다가. 얼마 전에 그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 남편분을 예, 만나서. 예, 예, 예. 근데 인사를 드렸는데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진짜 너 농담이 아니라 인사를 드렸는데도 뭔가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현 씨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정해주나 봐요. 인사를 했는데도 아예 안녕하세요. 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로. 여보, 사랑해. 어떻게 더 무서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